서지훈과 이재동, 이재동과 서지훈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신백 등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서지훈, 진짜 2004년, 2003년에 보여줬던 그런 퍼펙트 재능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비록 지금 2007년이라 하더라도 전세계 다 통합니다. 서지훈 충분히 더 높은 곳까지, 더 빛나는 곳 갈 수 있어요. 아, 제발 상대 이재동 요즘 너무 잘합니다. 특기탄한 상대로.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의 지정이에요. 아래쪽입니다. 맵은 10팩트 대관이고요. 자, 이하마스는 서지훈 선수의 지정 위쪽입니다. 테란이에요. 네, 서지훈 선수는 2007 시즌에 저기전을 4번을 했는데 4번 중에 2승 2패를 거두면서 그냥 뭐 기본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재동 선수는 바로 고작해 한 달여간의 기간 동안에 테란전 10전 정도를 벌써 치르면서 최근 테란전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승률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경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출전 기회가 잦았다는 것이고, 출전 기회가 잦았다는 것은 잘하니까 출전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지훈 선수의 특히나 이제 팬 분들일수록 서지훈 선수의 부활과 그렇게 강력한 이재동 그리고 또 박성준을 두 명 다 또 그 스타리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타리거 저구들을 꺾으면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서지훈을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선배력을 하고 있네요, 서지훈 선수인데. 네. 현실적으로 정말 서지훈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재동이 요즘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예. 요즘 저구 중에 테란을 가장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최근 이재동 선수의 실력이 워낙 출중하다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 또 최근의 기세를 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서준 선수가 이런 이재동을 이기고 이후에 뭐 박성준 선수까지 만나서 잡아낸다면 이제는 뭐 확실하게 서준이 감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재동 선수가 그 다섯 시지형 멀티를 먼저 취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드론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서준 선수가 극단적인 그 전진 베럭스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찰한 거였어요. 네. 아, 진짜 그 지난주에 펼쳐졌던 광안리 결승에 이재동이 5경기 배틀에 있어서 출전하지 못했던 것은 르카펜 입장에선 너무 그 안타까운 일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죠.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 처음으로 단체전 결승에 올라갔고 그런 큰 무대에 올라갔는데 경기를 해보지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클 텐데 오늘 경기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런 아쉬움을 빨리 좀 풀어내야죠. 네. 이재동 선수도 그 김준영 선수하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향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고 후반 위주 운영의 김준영과는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이재동 역시 어떤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냐면 초반에 아주 그 극단적인 필살기에 당하지만 않으면 안 돼. 네, 당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냥 보자는 거예요. 예, 스포닝 프리 지금 얼마나 남았죠? 네, 네. 아, 스포닝 프리 거의 완성되겠습니다만 아무튼 SDB 올인러시의 서지훈, 그렇죠? 그런데 이 타이밍상 가는 척만 하고 그냥 빠지네요. 아, 네, 제스처였습니다. 뭐 중간에 뭐 오버로드가 보기도 봤고요. 예, 단순한 제스처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이재동 선수가 드론하고 이런 걸 동원하는 걸 보고 빠진 거죠. 야, 오히려 이재동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야, 이 마린 다 잡아버리겠다는 거죠, 이재동! 드론으로? 와, 참. 그래도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이왕 나온 김에 뭔가 야, 그러니까 아예 기세. 야, 이거 말이야, 이거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드론 안 가네요. 네, 저 정원님 방금 죽어 말이 있으면 몇 킬로 있겠습니까? 말이 다 죽었거든요. 서준 입구에 지금 빨리 SCB 나와야 돼요. 서준 SCB 하나가 하나 갖고 안 되고 이것도 오히려 역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전히 SCV. 야, 진짜 이재동 왜 저렇게 저걸링이 적극적으로 갔나 했더니 이거였군요. 일단 좋은 블로킹이 필요합니다. 서지훈. 예, SCV가 좋은 블로킹을 하지 못할 때 싸워주면 되고, 이건 막아도 이거 상황이 저기 이재동 선수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마린 노출되면 안 돼. 마린 이거예요. 마린들 마린 노출되면 안 돼. 마린
어, 잘 막았습니다. 예, 예. 어우, 참. 야, 요즘 그 경기는 그 진짜 뭐. 예, 몇 년 전에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 그 양상이 좀 펼쳐져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아무튼 또 들어옵니다. 서지훈 선수도 상당히 좀 괜찮게해줬고요. 야, 그 드론이 그 왜 올라가나 했더니 바로 이런. 야, 참. 아무튼 서준, 아, 이렇게 해서 잠시 상황을 해제시켰습니다. 예. SCB들 동원했다가, SCB들은 쫙 빼니까, 그 도망가는 머리들을 적으니까죠. 드론이 끝까지 쫓아갔고, 전멸시켰고요. 예, 예. 그것도 상대 기지 근처까지 가서 잡는 집념. 예, 한번 갔으면, 예, 뭐 잡아버리겠다는 거였고, 또 최근에 이 두 선수의 경기, 신백두대왕 경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듀얼 토너먼트 예선이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서지훈 선수가 초반에 8배럭으로 좀 재미를 보다가 이재동의 저그닝이 그냥 끝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렇게 될 뻔했지만 서지훈 선수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어요. 네. 아무튼 배짱 좋습니다. 이재동. 아,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높은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안마당 준비가 되고 이재동은 이제 해처리 3개째 짓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예, 서준 선수가 괴로운 그림으로 갈 것 같네요. 예, 당분간 예, 시리에 처리가 완성되고 예, 이건 시리에 처리에서 뮤탈리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 요즘 이재동의 그 예, 파이썬에서 투에 처리 뮤탈리스크 이 그 히치하이커라면 모르지만 파이썬에서는 투에 처리 뮤탈리스크로는 재미만 시컷 보고 결국 가서는 보통 지거든요. 네. 근데 그 투에 처리 뮤탈리스크로 끝 끝까지 테란을 달달 벗고 괴롭혀가지고 연보성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 경기에서. 그렇죠. 타이밍 러시로 이재동에게 심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은 서준 선수 괴로울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정착 허용하는데요. 예, 이걸로 테란 최종 테크트리를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예, 그러면서 뭐, 예, 스파이어 테크까지만 무난하게 올린 다음에 이재동 선수가 확실히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네. 겁니다. 아하, 그리고 남았던 서준의 병력도 다시 원위치 하고 있고, 그럼 이재동 뭐 그냥 원 없이 뭐 뮤털 준비 할 수 있어요. 스파이어도 지금 반 이상 만들어졌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쓰리베럭스 플레이 이렇게 또 봤으니까 저글링을 정찰했으니까 그냥 뭐 러커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미네랄 뒷지역에 이재동 선수의 드론 한 개가 거의 한 몇 번째 놀고 있죠. 예, 여기 숨어서 얌전히 있습니다. 뭔가 좀 해야 될 텐데요. 숨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예, 농땡이를 예, 피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죠. 자, 그러는 건 양 선수들 모두 앞마당은 다 돌아가고요. 아, 그런데 이재동의 다음 타가 이제 곧 준비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이 정도 상황에서 나왔고 터렛을 지금 지어도 이재동의 뮤탈 컨트롤 앞에 이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미네랄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예, 터렛 동시에 앞마당이고 본진이고 동시에 3, 4개소씩 한꺼번에 지어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이재동의 뮤탈 나오는 타이밍 못 읽으면 제대로 그러면 예, 그냥 당해요. 서지훈 선수가 멀티는 있지만 초반에 빌드와 그리고 초반에 좀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SCV의 수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터렛을 지금 많이 짓기도 부담스럽고 이 뮤탈리스크를 막아도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질 네, 것 같습니다. 벌써 떴어요. 자, 지대공 대비가 어떻죠 서지훈? 터렛이 많아도 괴롭힘을 당할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자, 중간에 아, 오히려 참 여기서 네. 싸우십니까? 예, 뭉치지도 않았는데 예, 뮤탈리스 똘똘 뭉치지도 않았는데 일단 머린들 달려오는 거 보고 공격을 하는 네. 예, 하여튼 저 성향 예, 어디 안 갑니다 이제도. 네, 그렇죠. 또 최근에 뮤탈리스 컨트롤 하면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서 꼽힐 정도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세 손가락보다 일단 뮤탈리스 컨트롤 자체만큼은 첫 손가락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뭐 그 정도로 잘한다는 거죠. 예, 일단 예, 뮤탈리스 그래도 서지훈 선수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벌었습니다. 자, 한동발이 매니가 없으니까 매니가 없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예. 한단이 툭 치고 물러나려고 하다가 0.1초 만에 매디컷구나 하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네, 아, 나와있는 마린은 조심해야 됩니다. 매디컷 떨어지는 마린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예, 서준 선수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 어떤 이 그냥 싸우는데요 예, 공격력을 낭비하지 않은 건 좋긴 좋았는데 네. 아, 이렇게 가깝게 되면 이제 마린 거의 다 녹을 것 같은데 마린 더 있습니까? 이 선수가 뮤탈리스크 한번 모이기 시작을 하면 이거 겁을 지를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아, 이제 마린 전멸했다 지금 나오는 마린이 다 네. 아닙니까? 이거 배럭 장악 당할 상황인데요. 네. 네, 김준영의 후반을 보면 진짜
네. 야, 디파일러 완전 사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재동의 중반을 보면 이건 뮤타리스크 진짜 이런 사기 있어 없는 네. 것 같네요. 뮤타리스크만 사기인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뮤타리스크와 정은의 럴프의 운영이 독보적이죠. 네. 네, 최근에 이재동의 좀 늦은 멀티 그리고 병력 레어 유닛 활용은 예, 모든 저그 유저들 중에 최고예요. 네. 아 벌써 한동안 지금 배럭트를 완전 장악한 상태고요. 뭐 단독 말인 뭐 대기씩 나와가지고는 어림 없습니다. 저거니까 또 예, 아, 그대로 경기 끝나겠네요. 네, 뭐죠? 네. 네. 네 랠리는 릴리 포인트. 아까 그 녹댕이 치고 들어맞으니까 저거. 아 지잼. 아 초반부터. 이재동의 뭐 과감한 뭐 제스처에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뭐 WCG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 자리에서 참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니까 참 묘하긴 합니다만 스타리기가 참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정말 예, 초반 예. 최강 박성준, 중반 최강 이재동, 후반 최강 김준영의 운영 예, 초중 종반 통틀어서 운영하는 최강 마제우까지 이건 뭐 예. 예. 이재동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뽑는다면. 개인 리그 진출하지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예 그런 것마저 극복을 하면서 또 오늘 같은 경기력,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이재동 선수를 과연 막을 수 있는 테란이 있을지 그리고 서준 선수가 물론 2, 3경기 잡으면 되겠지만 일단 이재동의 기세가 정말 무섭긴 하네요. 네, 이미 이재동은 자 개인 리그 뭐 출전 경험으로 치면 아직 좀 뭐 멀었습니다만 이미 프로리그의 각종 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어요. 이미 뭐 보나 마나 스타일이 먹으러 온 겁니다. 지금 이제 강력한 우승을 보거든요. 지금 오늘 경기한 내용 보십시오. 이 과감함. 야 루카 부어주어 조정감도 진짜 엄청난 선수 만들어냈어요. 이재동의 채널을 통해서 게임 2가 1대 0으로 이재동이 앞서갑니다.